유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 오늘 전도받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예수 믿기 원하신 분들은 어디 계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조, 부석전전, 기도처, 지성전, 제자교회, 전교 650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죄자 내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이 결심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매월 첫 번째 주 갖게 되는 성찬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는데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버터를 대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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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흐리지 피를 상징하는 떡과 번제를 대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건의 가물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분 없잖아 여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기업에서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상포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 앞에 일생 나가여 헌신 중사하는 제보도 있도록 은혜를 수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한번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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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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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 오늘 현재까지 우리의 세례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사랑을 지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난리의 몸부림 표현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부드러운 삶부터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남은 열생의 주 앞에 오늘의 감사의 새도록 은혜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열바라고 나갑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관하여서 하늘을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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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음에 손을 갖고 싶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파 오시면 앞에 자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와 같이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마음의 상처 고통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심한 두통과 불면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과 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세계 선교음을 작정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전 세계 63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676명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회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 다 오셔서 견훤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1년에 다른 것은 작정하지 않아도 딱 한 번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 헌금 작정 카드를 보시고 지금 선교 영상이 나오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기쁨으로 선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열심히 후원할 것입니다. 선교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